날 먹어들어. 야, 연아. 나 형 왔어. 야, 새벽 5시인데도 이렇게 밝아? 아, 미치겠네, 진짜.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. 아, 너무 좋다. 너희는 안 힘드니, 이 시간이? 나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. 너희들은 이 시간이 괜찮은 거야? 오늘은 내가 약간 아침 먹고가 최초로 내가 직접 섭외했잖아. 항상 아침 일찍 나오면 아침밥도 못 먹고 온다는 거야. 조나단. 아, 우리 나단이. 아니, 나단이가 약간 MG의 아이콘 같은, TCK의 아이콘, 서드 컬처 키즈라고 해서 두 개 이상 문화를 이렇게 섭렵한 애들을. 너희 이거 몰라? 너희 오피니언 리더들 아니야? 이런 걸 모른다고? 약간 내가 좀 젊게 하고 왔지, 영하게. 약간 진짜 나단이 스타일로 하고 온 거지. 너희 저스틴 비버야. 똥꼬 보여줘. 이제 또 매니저님 모셔야지. 나와주세요. 반갑습니다, 장성규입니다. 김채민이라고. 채민? 네. 이름 너무 예쁘다. 원래부터 그 이름이었어요? 제가 지금 나단이랑 방송을 몇 달을 계속하고 있는데 뵌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 게 이게 무슨 일이지? 다른 매니저들 같이 좀 번갈아서 가봐. 나단이가 매니저가 여러 명이에요? 아니, 좀, 네, 좀 매니저들도 피로도를 좀 분할해서 좀 피곤한 그렇게 좀. 나단이랑 있으면 많이 피곤하니까. 혹시 잠귀는 밝아요? 나단이. 어두워요? 그래도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? 딱히 없을 것 같은데. 괜찮아요. 오늘 나단이는 그냥 찬물 끼얹어도 될 것 같아. 뭐 해도 될 것 같아. 뜨거운 물도 되고. 육회차인데. 또 들어왔어? 네. 어디 뭐 들어오고 있어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브랜드 매니저 켈리입니다. 켈리! 켈리면 맥주세요? 아니요. 어떤 건데요, 근데?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 거예요? 말하러 나온 건 아니에요. 뭐 하러 나오셨어요? 어떤 제품인데? 양치하고 싶고 오신 거죠. 냄새 나죠? 제품에 필요하다. 오셨나? 일단 판매량으로 말씀드릴게요. 예, 예. 누적 판매량이 4천만 개입니다. 작년까지. 이걸 모르던 분은 계셨어도 한 번 사용하면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덴티스트의 나이트타임 치약입니다. 아니, 그래요? 홈쇼핑에서 나오셨어요? 사용해보신 적 없어요? 저는 주겸 쓰고 있어요. 네. 잘라주세요. 아, 근데 그 정도로 핫한 거면 홍보 필요 없겠네요, 사실. 이미 너무 잘 팔리고 있으니까. 없죠. 근데 왜 나오셨어요? 기회다.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거 나도 사용해보고 싶다. 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. 그럼 누구? 드리고 싶다. 많은 분들에게. 얼마예요, 이게? 그래요. 저희가 정가가 33,200원이거든요. 꽤 비싸다. 그럼 제일 차별화된 게 뭐예요? 일단 요즘에 성분 너무 궁금해 하시잖아요. 예. 21가지의 유해 성분 전부 없앴습니다. GMIT, MIT, 벤질파라벤 뭐 이런 거 전부 없앴어요. MBTI도? 자기 전에 양치하면 아침까지 상쾌함이 모닝키스가 가능합니다. 야, 이거 좀 약간 과장이 있다. 가능합니다. 에이, 제가 이건 약속. 아니, 잠깐만. 이 누나 왜 이래? 백태가 왜 이렇게 많아요? 진짜로 이게 검증이 된 거예요? 그럼요. 저희 실험 다 끝낸 제품이고요. 냄새 좋다. 장난 아니죠. 전에 그 단맛 나는 치약? 이게 제가 양치하고 평소 제 입냄새를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. 너무 좋다. 유지력도 좋기 때문에 밤새도록 이중쾌함이 가득하다. 아침까지. 최저가가 얼마예요, 현재? 대용량이고요. 160g짜리 2개. 여기선 얼마에? 14,900원입니다. 무료 배송. 이전에도 볼 수 없었고 이후에도 볼 수 없는 가격이라고 장담드리고 만약에 이것보다 비싸다 저한테 연락주세요. 저 진짜 사직서 쓰고 왔습니다. 아니, 아무... 대표님 실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사직서 쓰고 왔어요. 최저가. 연락주세요. 14,900원 두 개. 아침 먹고 가에서만 최저가입니다. 와. 바로 들어가. 잠귀가 어두우니까. 불이 다 켜져 있어. 향이 엄청 좋아.
세상이 되게 좋아. 아이고, 빵이구나. 형 왔어. 형규 형 왔어, 나단아. 무슨 일이에요? 우리 나단이 아침 먹이려고 왔지. 아침 먹고 형이랑 일하러 가자. 자꾸 왜 저 이쪽에 있는 침만 좀 닦아. 귀여워. 귀여워. 형과의 포옹은 어땠어? 나가주세요. 근데 약간 불을 켜놓고 자던데? 저기? 네, 저거 저 불이 약간 그... 네! 근데 덱스님도 봤거든요. 그렇지. 왜 이런지 이해가 돼. 근데 고민 쪼고 얘기하면 안 돼. 원래 뭐 원래 이렇게 말해요. 아, 원래도 갖고 말해. 근데 나단이 냄새가 안 난다, 냄새가? 너 혹시 덴티스테로 닦니? 얘 입냄새가 안 나. 전반적으로 좋은 향만 나, 얘는 지금. 5분 뒤에 냄새 나기 시작할 거야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얘 진짜 이상하게 이상한 냄새. 경욱이랑 다르다, 확실히. 아니, 근데 티셔츠가 지금 침대 위에 하나 얹어져 있네? 이건 뭐야? 아,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뛰어야 돼서. 아, 런닝해? 네, 그래서 거의 잘 때는 이렇게 런닝복을 입고. 아, 바로 뛰쳐나갈 수 있게끔? 눈 뜨자마자 런닝하러 가는 거야? 그렇게 러닝하러 가는 거야. 아, 거의 우사인 볼트네.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. 아니, 근데 체중계가 있네. 우리 모닝 루틴으로 뭐 몸무게 재거나 그런 거 있어? 네, 저 일어나면 바로 저기에 재요. 근데 일단 화장실 가서 이렇게 아, 방뇨하고. 네. 몸무게 지금 얼마야? 3kg일 거예요. 제가 좀 많이 좋아하고 해가지고 한번 재볼까요? 재보자. 나 궁금하다. 3kg. 아, 다 벗고. 궁금하다. 잠깐만. 다 왔어? 저 진짜 어제 물만 마셨거든요. 야, 근데 아침엔 보통 덜 나가잖아. 아, 제가 아마 이게 그... 요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럴 거야. 그래서 요가 하면 아마 93이 될 거예요. 오줌을 2리터를 싸네. 오줌을 2리터를 싸? 이제 밥 먹으러 가자. 네. 준비해, 준비하고 나와, 나단아. 아니, 뭐... 아니, 그래. 천천히. 나단아, 밥 다 됐어. 나오세요. 우리 나단이. 나단아. 얘 다시 잠든 거 아니야? 나단아. 아, 얘 다시 잔다. 야, 일어나. 형이 밥 다 해놨어. 일어나. 일어나. 학교 가야지. 학교 가야지.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. 최초다. 게스트 중에 다시 잡는 건 최초야. 아, 그래요? 이거 뭐예요? 나단이가 좋아하는 피자 스콜로 내가 갖고 왔지. 오! 이게 약간 식어서 이게 물 약간 뿌린 다음에 살짝만 끓이면은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래가지고. 잠깐만. 왜? 형, 저 소비할 때가 다르잖아요. 왜? 소비할 때는 자기가 주기정성으로. 서울에 사니까 엄마 집밥 못 먹는다고 집밥 해주겠다 그랬는데 시켰잖아요 지금.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한 12첩 반상 차려준다고 했었는데. 맞아, 12첩이라 그랬어. 그러니까 올리지. 나단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. 일단 이건 대표 났거든? 네. 첫 입만 형이 먹여줄게. 얘 표정 안 좋니? 아, 또 이거 안 찍어 먹어? 여기 안 찍어 먹어. 아, 그러면 이 부분 형이 먹고. 싫어. 밥 먹을래. 새 거 줄게. 나단아, 반갑다. 어우, 잘 먹는다. 맛있긴 하네요. 그러고 보니까 형이랑 만난 것도 실제로 본 거는 아바타 신과에서 처음이었어요. 혹시 첫인상 기억나? 첫인상? 어. 어, 근데 생각보다는 임팩트가 없었어? 예. 제 첫인상 어땠어요? 되게 외국인 같았어, 나.
줄 게 있어. 뭐야. 그거 난 당장 나가요. 혹시 진짜 당장 나가. 얘가 총 드니까 너무 무서워. 당장. 아 근데 형은 약간 궁금했던 게 나단이한테 연애는 내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잖아. 아 그쵸. 형한테 이제 뭐 솔직히 얘기할 수 있으니까. 네. 한국 와서 이성 교제를 몇 번 정도 해봤니? 저요? 한 5번. 에서 10번 안 사이? 2000년생인데 벌써 5번을 만난 거면 그래도 꽤 만났네. 아, 제가 부지런했죠. 그게 다 우리나라 분들이었어? 아니면은? 저는 외국 분이 옵션 안에 없는데요, 저게. 아, 진짜? 네, 옵션 안에 없어요. 많이 또 정서가 통해, 아, 진짜 공감되는 얘기 생각하지. 아, 외국 분들이 정서가 아니, 정서가 다르잖아요. 형은 그러면은 몇 번 연애를 해보셨어요? 나도 4번인가 5번인가 비슷한 것 같아요. 확실히 내가 사귀자고 한 거는 4번. 형 그 기준이 뭐예요? 사실 형은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? 뭐 다 그런 거 아닌데 말보다는 키스로 먼저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진짜 이야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고 나면 이제 그 연애를 하는 거예요? 아 근데 형이 네. 사실 이 방송을 우리 아들도 봐. 그거 따지 우리 엄마도 이거 봐요. 또 내려놔. 우리 엄마 마인드가 당연히 실제 부동석이에요. 어머니는 실제로 콩고에서 넘어오신 거잖아. 네. 근데 그런 마인드로 갖고 오셨어. 저 마인드. 제가 여자를 둘러보는 줄 아세요? 야 기억 안 나겠지만 콩고 민주공화국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? 남녀가 약간 그런 게 있어? 근데 야. 말이 안 되지 않아요? 기억이 안 나겠지만 콩고는 어떤 게 있어? 아니 그게 문제예요. 뭐나 문제냐면 종로가 없어. 아... 사람들은 콩고 지문이 막 몇 개야. 콩고 뭐뭐뭐 어때? 몰라요. 근데 이걸 네이버에 이거 검색하고 있는데 나도 너무 웃긴 거야. 네이버 안 나와. 그럼 근데 이게 또 그 시기라는 게 내가 이거 얘기하다가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면 여기에도 꽁트한들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렇지. 내가 뭔데 나 대표로 나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. 그냥 이렇게 있겠다. 할 수 있는 거니까. 알았어 이제 콩고 얘기 안 할게. 근데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. 근데 형은 이제 아침에 일어난 모습은 처음 보니까. 네. 그래서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 역대급으로 깨울 때 모습과 이제 방송할 때 메이크업하고 만난 모습이 똑같은. 대기실에 와 있을 때는 풀 메이크업 한 거지? 아 저는 아니에요. 안 한 거야? 네. 초반에는 네 했어요. 근데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오버를 해서 도라르방 만드는 분도 많잖아요. 도라르방 진짜 회색돼요. 진짜 시멘트 컬러. 내가 이거요 거의.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아 근데 나도 놀란 게 화면에서 볼 때보다 훨씬 건장했어. 손발도 엄청 커. 손 한번 재보자. 손이 엄청 커 얘가. 좀 귀엽긴 하네. 발도 엄청 크고. 저는 310 있습니다. 좀 커요. 네. 원래 콩고 분들이 다 손발이 큰 거야? 아니면 네가 유독 큰 거야? 모른다 했잖아요. 궁금하잖아. 진짜로. 아, 야, 나가요. 미안해. 얘 총 좀 치워줘. 근데 여기 되게 엄청 스타들만 나오지 않아요? 그러니까 나단이가 나온 거 아니야. 나단이 스타들. 너 체감하잖아, 솔직히. 아니, 진짜로.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식당에 가서 막 우리 알아보시잖아요. 그렇지. 그러면은 막 공깃밥 서비스로 막 줘. 와... 근데 그게 진짜 큰 거예요. 제가 공기를 다 4~5개 이렇게 먹는 저한테는. 그럼 이제 인기 있는 삶. 스타의 삶 어때? 저는 그거였어요. 옛날에 이제 가끔가다 서울 놀러 와서 맛집 많잖아요. 예전에는 막 너무 막 먹고 싶은 거 있는데 아 되게 이거 또 참아야 되나 했는데. 그치 고민이야. 지금은 되게 행복한 거는 딱 가면 그냥 내가 그냥 먹고 싶은 거 그냥 딱 먹을 수 있으니까. 고민 안 해도 되고. 고민 안 해도 되고. 맞아. 네. 그게 참 저도 알바를 한 고1 때부터 고1 때부터 했어가지고. 아 진짜로? 네. 원래 시작한 게 전통 원래 알바. 그 다음에 서빙하는 걸로 갔어요. 카페도 한번 해봤는데 편의점 했는데 고깃집. 아 많이 했다. 네.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했던 게 전단지 나누는 거 말고 붙이는 거. 아 근데 그게 뭐가 문제였냐면 붙이다가 문을 여신 거예요. 얼마나 호러였겠어요. 진짜 호러야. 이제 안 하게 됐죠. 그럼 이제 이거 하나 물어보고 갈게요. 지금 귀하 준비하고 있잖아. 네네네. 귀하하면 군대 가겠다고 얘기도 많이 했잖아. 근데 이게 참 그냥 형이라서 편하게 얘기하는데요. 내일 아침까지 상쾌한 덴티스트 아침 먹고 가에서만 우주 최저가로 모십니다. 그냥 형이라서 편하게 얘기하는데요. 앞뒤가 많이 바뀌었었어요. 저는 귀하를 하겠다는 게
여러 이유를 얘기했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한 게 이쪽이다 그럼. 보니까. 어, 맞아. 그리고 저한테는 그게 되게 작은 부분이긴 했거든요. 아, 어. 그 귀화는 내가 이 나라 국민이 된다는 건 엄청 크고 그 안에서 이게 작은 부분이에요. 아. 우리가 세금을 내고 뭐 의무가 등등 있는 것처럼 저한테는 딱 그거였고.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조나단 한국 군대 가고 싶어 귀화. 누가 군대 가고 싶어 하냐고요. 아니요. 아니 진짜. 물론 이제 뭐 더 나아간 의미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건 영광이긴 하죠. 군대 이 군대라는 거 보고 귀화해야지. 이거는 너무 MSG가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? 너무 인간계차 찍으려고 하는 거죠. 어, 이, 근데 진짜 멋있을 것 같긴 해. 이 머리가 이게 전형적인 돌격머리라고 하거든. 돌격머리요? 해병대 머리야. 이왕 갈 거면 지금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약간 좀 빡센 데로 가면 그만큼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 뭐 해병대라든지 UDT 특수부대 가면은 너 이미지가 진짜 너무 좋아. 너 지금 정치외교 공부하잖아. 그 정도 하고 나면 너 정치인 될 수 있는 거야. 이미지 너무 좋아지고 진짜 완벽해질 거야. 저는 사실 오래 살고자 하는 사람이거든요. 저는 아 무병장수. 저는 그냥 그 할 수 있으면 제일 무난한 다들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해서 아 뭐 육군이라든지 예 그냥 예. 근데 귀화를 하고 안 하고가 지금 안 하고도 너무 만족스러운 삶인데 예. 귀화를 꼭 해야겠다야?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. 외국인을 만나도 정서가 쉽지 않다고 한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. 나는 내가 한국 사람이라 생각해.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는 그 괴리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이렇게 하죠. 하다가 이제 최종이 그냥 이제 어쨌든 간에 귀화가 된 거죠. 예. 아, 멋있다. 예. 그럼 우리 조나단, 인간 조나단의 최종 꿈? 약간 한국 최초의, 사실 국민이 잘 안 붙잖아요. 그렇지. 최초의 국민흑인. 오, 국민흑인. 많은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보고 저를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멋있다. 예. 이게 제가 이제 방송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느낀 거는 저보다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너무 많아요. 진짜? 거의 제일 잘하는 거 같아요. 아니에요. 저보다 이렇게 보면 재밌는 분도 많고 그래서 와 이건 어쩌면 정말 나는 진짜 감사한 순간을 살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. 저는 그거잖아요. 형도 보면은 형종보다 재밌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. 너무 많아. 네. 아니 너무 많은 거 알겠는데 네가 얘기하니까 좀 열받는데? 그 얘기 내가 해야지. 감사한 거예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모두가 이태원 가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늘 불러주시고 감사해요. 네. 그래. 하여튼 고생. 우리 일하러 가자 이제. 아 형 근데 오늘 못 잤잖아. 그 2시간에 끝나잖아. 2시간 안에. 그쵸. 감사하죠. 감사하지 진짜. 감사합시다 우리. 진짜로. 맞다 형! 저 동네사케 하거든요. 아니 MC잖아요. 쉽지가 않아요 MC. 너 잘하잖아. 아니 그래도 생각보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. 형 어떻게 해요?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. 형도 아직 공식이 없군요. 형도 지금 얻어 걸려서 이렇게 된 거지. 모르게 알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. 감사한 거죠. 얼마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소유 대박 기원! 와! 우리 소유 대박 나세요! 반갑다 소유야.